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10시 5분에는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의 김호중씨 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김호중씨는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김호중씨는 경연 프로그램이 막을 내린 후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을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호중씨는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고맙소라는 노래를 부르며 라디오 스튜디오를 감동으로 물들였는데요. 이를 들은 DJ 정선희씨는 숨을 못 쉬겠다라며 감동을 표했고, DJ 문천식씨는 현장에서 들으면 아 진짜 소름이 끼친다라며 김호중씨의 노래를 극찬했습니다. 앞서 김호중씨는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그야말로 괴물같은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10여 년 전 SBS 스타킹에서 고등학생 파바로티에 등장해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김호중씨는 실력을 인정받고 해외 유학길에 올랐으나 귀국 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는데요. 당시 김호중씨는 몇 년간 결혼식 축가도 부르고 동창회, 운동회 같은 데 가서도 노래를 많이 했다라며 어려웠던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김호중씨가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교를 찾아갔는데요. 김호중씨에게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의 꿈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고등학교 스승인 서수용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서수용 선생님께서는 김호중씨에게 넌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건네 길을 잃었었던 김호중씨에게 등대가 되어주셨었는데요. 당시 김호중씨는 선생님 진짜요? 라고 했더니 진짜래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 말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도. 자, 또한 김호중씨는 돌아가신 할머님에 대해서는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부모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셨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소중하신 분이라며 돌아가신 할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자, 이후에 김호중씨는 돌아가신 할머님이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아 생전에 할머님께서 좋아하셨던 노래 찔레꽃을 부르며 시청자분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더불어 김호중씨는 내가 생각했던 종착지보다 훨씬 좋은 종착지에 내렸다,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맙소의 원곡자 조항조씨와 만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으며, 김호중씨가 인생곡으로 꼽은 진심원씨의 너나 나나 리메이크 곡을 녹음하는 현장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김호중씨는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다, 저를 생각했을 때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믿고 들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김호중씨의 노래는 믿고 듣는 노래입니다. 이날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김호중씨 편의 시청률은 6.5%를 기록하며 올해 방송분 중에 무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이게 김호중씨의 효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저도 봤죠. 저도 큰 힘이 되었지 않나. 네, 농담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정오에 김호중씨의 리메이크 싱글인 너나 나나가 발매가 되었는데요.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김호중씨의 너나 나나는 이날 발매와 동시에 주요 실시간 음원 차트에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씨의 너나 나나는 멜론 실시간 차트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준에 53위, 벅스 뮤직 11위, 소리바다 11위, 지니 뮤직 21위로 진입하며 김호중씨를 향한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뜰 수밖에 없는 곡입니다. 아 그리고 가수 진심원씨가 너나 나나를 리메이크한 김호중씨를 향한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진심원씨는 이날 오후 호중이는 저의 아바타라고 할까요? 살아온 이야기가 눈물나게 만듭니다 라며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호중이는 마치 제 친동생처럼 같은 아픔을 겪은 것 같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친형의 마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진시몬 씨의 진심이 정말 많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시몬 씨는 너나 나나가 호중이가 부를 뻔했던 노래인데 그 당시 인연이 되질 못했다. 제가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허락했다. 이번에 호중이가 리메이크를 하고 음원이 나온다고 해서 감회가 남다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말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제가 작은 힘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하며 김호중 씨와의 진한 우애를 보여줬습니다. 자, 끝으로 진시몬 씨는 이제는 의리 있는 형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제가 관심 받는 것이 감사하고 쑥스럽다 라며 겸손한 면모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리메이크곡 너나 나나로 대중들에게 구수한 트롯의 맛을 선사한 김호중 씨는 오는 8월과 9월 중 발매 예정인 정규 앨범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김호중 씨의 너나 나나, 아 정말 노래 중독성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